올 시즌 K3 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두 팀, 최정상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달콤한 연휴를 쟁취할 팀은 어디일까요? 2024 K3 리그 8라운드 경주한 수원 FC와 시흥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경주 시민 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류채웅입니다. 오늘 중계 김경훈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한 수원과 시흥 시민 축구단 이번 시즌 K3 리그 전반기 가장 잘 나가는 두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8라운드를 치르면서 두 팀 모두 7라운드 기준으로는 리그 1위와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경주한 수원 서보원 감독의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한승엽 골키퍼, 이슬찬, 여재율, 윤병권, 장지성, 이병욱, 김정주, 이동희, 이영경, 카릴, 이석규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경주한 수원은 지난 경기와는 이 두 명의 선발 라인업 차이가 있습니다. 장지성과 이석규가 또 선발로 나오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또 이유찬 선수와 문승원 선수를 대신해서 또 이 두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최창원, 정우근, 변준영, 황신중, 유지민, 안수민, 리마, 서경주, 까밀로, 이지용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반면 시흥시민축구단도 역시 이 두 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 김태원과 오성진 대신에 유지민과 안수민이 출전. 약간은 또 경기장이 식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원정팀 시흥, 오른편에 왼편에 홈팀 경주, 오른편에 원정팀 시흥이 위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 전국 날씨가 28도까지 왔다가 현재는 경주한 수원에 뛰고 있고요. 그런 만큼 많은 선수들이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성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낮은 크로스 시도 연결됐습니다. 카릴 오! 골대 맞습니다. 세컨 볼 슛! 이번에도 막힙니다. 김덕수. 자, 지금 몰아붙이는 슈팅을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네. 시즌에도 많은 그런 시원시원한 공격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에도 왼쪽입니다. 장지성. 오른발로 띄웁니다. 역전! 잡아! 슈퍼 세이브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공 정우군의 머리에 맞습니다. 아, 김덕수의 믿을 수 없는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김덕수 키퍼의 전반 초반 10분은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장지성이 날카로운 크로스 이현경의 머리였는데요. 자, 사실 지금 거의 골이라도 해도 무방할 만큼 네. 좋은 코스로 날아갔는데요. 이 공을 반응합니다. 또 비추는 이 최창원 선수의 모습이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태양이 강렬한 오늘 경기인데요. 백헤더 이후에 퍼닝슛. 세컨볼 오른발. 오! 옆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시흥시민이 한번 맞서봤습니다. 네. 안수민 선수의 마지막 슈팅까지 8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실점은 또 3개밖에 하지 않으면서 득점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경주의 압박 성공했습니다. 이영경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줍니다. 김정주의 크로스 헤더. 다시 김덕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 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카릴 띄워줬고요. 수비수 걷어냅니다. 세컨볼 잡아내면서 가운데 받아냅니다. 왼발 다시 김덕수 하고 있고 네. 반면 시흥시민축구단은 역습을 끊어낸 공격을 끊는 이후에 역습권에 좀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아쉽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붙입니다. 다이렉트 슈팅을 때려봤던 카릴 높게 떴습니다. 득실과는 이 경주한 수원과 같은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치고 달립니다. 이석규 크로스 시도 막혔고요. 세컨볼 잡습니다. 김정주. 김정주의 날카로웠던 슈팅. 자, 지금은 이 골대 옆쪽에 예. 이 골대를 세우는 대를 맞았는데요. 그렇죠. 페이크 동작 이후의 슛. 오. 자, 지금도 김정 선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베테랑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주한 수원의 서동현 전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부터는 경주한 수원의 코치로서 함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 보직을 변경을 해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 정말 많은 시간 몸담았던 경주한 수원에서의 은퇴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경주한 수원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곧바로 잡아주네요. 네. 또 이제 서동현 선수는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네. 어 웃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알고 있을까요 서동현 네. 코치도. 나 또 지금 또 잡히긴 했는데 네. 또 보자면 일단 7라운드는 골이 없었고요. 6라운드 때 변준영. 오, 자 카리리 끌어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동료 있습니다. 왼쪽 이영경 잡아놓고 이영경 드디어 뚫어내고 있는 홈팀 경주한 수원 1대0입니다. 드디어 이영경이 골문을 뚫어냈네요. 예, 어렵고 어려웠던 높아 보였던 김덕수라는 벽 드디어 뚫어내고 있는 경주한 수원 그리고 이영경입니다. 자 이영경 선수가 드디어 헤더가 아닌 발로 골을 넣으면서 예. 김덕수를 무너뜨립니다. 금발의 거인 이영경 왼발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헤더는 안 됐기 때문에 예. 발로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카릴과 이영경 두 투톱의 호흡이 다시 한번 맞아떨어졌고요.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투톱입니다. 네, 이영경 키퍼는 이영경 선수는 예. 이번 골을 넣으면서 총 4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경주한 수원의 어린이 팬들도 벌떡 일어나게 했고요. 알통 대단한데요. 어우 불 끈집니다. 네. 경주한 수원의 스트롱맨 이영경과 짜임새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이영경이 돌아서면서 김정주에게 오른쪽 전원됩니다. 이슬찬 가운데 반대편으로 줬습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가릴 가릴 오! 오! 살짝 벗어납니다. 가릴의 날카로웠던 슛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시흥시민의 1위를 향한 치열한 맞대결 전반전은 홈팀 경주한 수원의 1대0 리드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이 드디어 두드린 끝에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골이 안 들어갈 것만큼 이 김덕수 키퍼의 세이브가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영경 선수가 왼발 멋진 슈팅을 골을 기록하면서 그 골 가뭄을 끊어냈고 또 리드를 가져가면서 일단 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한 수원이 압도적인 모습을 후반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흥시민의 반격이 나올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증명하고 싶은 경주한 수원의 전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편에 시흥, 오른편에 경주입니다. 시흥 심축구단은 한 명의 교체 카드를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사실 시흥 심 특히 경주한 수원이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고 여자 축구팀과 더불어서 이런 유스팀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높은 타점을 이용해봤는데요. 헤더 패스, 세컨볼 김정주 잡습니다. 김정주! 위협적이었던 슈팅. 다시 한번 김정주였습니다. 네. 오늘 김정주 선수의 발끝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이 친정팀을 상대로 멋진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강원FC 후단의 볼 소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은 연계 시도 황신중. 리마 쪽으로. 리마 먼 거리 슈팅. 오.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분위기에서 또 필요한 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슈팅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는 이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즌 초반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시흥 시민을 상대로 네.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던동작에서 뺏겼습니다. 시흥 시민의 역습 찔러줍니다. 이지호 막혔고요. 세컨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경기 통틀어서 가장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전방에 빠른 침투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자, 드디어 이지용의 스피드를 살렸던 공격. 네. 어려웠던 슈팅이었고요. 자, 그리고 꼭 마무리까지 해내면서 네.
아, 티큐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패스까지 너무 멋졌습니다. 기가 막힌 스루 패스에 이은 이지홍의 센스 있는 슛까지. 자, 박지우 크로스 시로 반대편. 따라오는 선수 없었고요. 경주의 역습 시로 반칙 아니었습니다. 태클까지. 자, 정우군의 적극적이었던 오버래핑이 있었고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박스 네. 안쪽 크로스. 까멜로 두 명의 선수를 교체 준비하고 있네요. 리마가 속도를 올립니다. 오른쪽 선택 이지홍. 이지홍 왼발 크로스 붙입니다. 키퍼 펀칭 그리고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자 지금은 또 뭔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내줬습니다. 경주의 오랜만의 공격. 짧은 패스 카릴이 살려냅니다. 오른발 마무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밀리는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컨볼을 받고 있습니다. 서경주. 자, 결국은 이영경 카릴의 이 투빅 조합에 대항을 하는 네. 오른발 크로스. 발에 맞았지만 이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이 카릴로 선수의 슈팅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네. 날카로웠던 얼리 크로스 그대로 까밀로 쪽이었는데요. 아, 자 지금은 거의 이제 골문 앞이었는데요. 밀어 넣는다는 것이 네. 많이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윤병건 수비수가 붙으면서 조금 방해를 했던 투입을 하면서 이 투톱의 대결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박지우 가운데로 내줬고요. 리마 붙여줍니다. 정현우 왼쪽 측면 오버래핑 이후에 한 차례 접습니다. 오른발! 한승엽 키퍼가 잡습니다. 자, 후반전은 이제 한승엽 타입입니다. 네. 전반이 김덕수 키퍼의 세이브가 많았다면은 점점 이제 한승엽 선수의 또 장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왼쪽에서의 페이크 동작 이후에 직접 누려봤습니다. 네, 한번 접는 게 너무 좋았죠. 예. 추가골에 대한 의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격진에서의 활발한 압박을 조경규 선수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좌측면 왼발 크로스 세컨볼 잡습니다. 뒤쪽 연결 리마의 왼발 먼 거리에서 때려봤습니다. 자 리마도 이제 슈팅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조금씩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네. 떴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를 조용규 선수가 그만큼 많이 쏟아부었다는 얘기겠죠. 후반전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거리를 뛰고 있는 조건규. 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의 얼리 크로스. 시흥시민의 동점골 까밀로입니다. 까밀로가 해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시흥시민 축구단 결국은 후반전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76분경 가장 적절한 시점에 골을 넣는 까밀로입니다. 네 까밀로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4호 골. 서경주 선수의 엄청난 정확성의 크로스. 네. 까밀로의 슈팅 아 원바운드를 그리면서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죠. 예. 자 수비와 골키퍼 사이 까밀로의 따발총 세레모니까지. 네. 골대에 박혔습니다. 아 그리고 시흥시민의 원정 팬분들이 함께했는데 또 멀리까지 이렇게 직관을 와주면서 네.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 발아내면서 이지용 이번엔 가운데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이어가면서 왼쪽으로까지 풀어줍니다. 왼발 크로스 다시 한번 높게 골망을 가를 뻔했습니다. 이번엔 한승엽이 이지용 다시 살려놓습니다. 뒤편 크로스 붙입니다. 머리에 맞았어요.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왼발 모든 선수를 비껴나갑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이지용. 자 지금 정말 들어갈 뻔한 기회였어요. 아 경주 시민운동장에 시간이 멈춘 듯한
크로스. 아. 두 명이 발을 날려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네.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시흥시민 왼쪽 연결 박성혁 붙여줍니다. 깊게.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시흥시민 축구단 리그 1위를 향한 치열했던 경쟁 결국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은 경주한 수원, 후반전은 시흥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네. 전반전에 이현경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에 까밀로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을 맞추면서 1-1로 종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시흥시민 축구단은 그대로 승점 18점을 만들면서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경주한 수원은 19점 1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이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요. 전반전은 경주한 수원, 후반전은 시흥시민 축구단 완전히 달랐던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1-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계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류채웅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